여기 휴대폰 쪼그라. 아, 예. 자, 그다음 마무리되면 이제 오토바이 가겠습니다. 집 모두 듣고 기다려가지고. 아, 예. 아, 휴. 다 마쳤어? 가자, 이제. 네. 자, 이제 전화톡 통화도 마무리됐고요. 아, 휴. 생방송입니다. 시작 전이 제일 힘들어. 시작 전이면 갑자기 음식 나오면 지금. 왜? 미로. 내가 그런데 얼굴만 때리니까. 또. 아니, 코가 또. 삐삐삐삐. 아, 예민하시네. 옛날만 이런 말을 씁니다. 자식이 이기는 부모님을 이긴다고. 아. 자식이 이기는 부모님은 자식이 없다고? 자식이 이기는 부모님. 잠깐만. 작가님 항상 발언 안 하니까 그런 줄 알았어요. 아, 예. 어우, 여기 좀 비좁은데요? 어, 뭐가 이렇게 꽉 차? 까바지. 아, 진짜 까깝하다. 근데 여기 막걸리 마셔도 어떠세요? 막걸리, 우리 막걸리가 표현해도 되나? 네, 표현해도 되세요. 솔직히 얘기해도 돼요? 네. 쨍하니 맛있네. 아. 급식 코다리랑 차원이 다르게. 에이, 급식 코다리야. 에이, 아니지. 차원이 다르게. 에이, 여기가 어떻게 급식 코다리야. 차원이 다르게. 아, 다 잘렸어. 아, 좀. 아, 우리. 저기 봐봐. 언제 오죠? 꼭 걷기 전에. 솥밥이 하나가 다 들어갔어요. 지금 솥밥 하나가 다 들어갔어요. 지금 이걸 눌러서 그렇지. 밥 한 공기가 다 들어갔어요. 아, 우와. 그래서 맛있게 만든 중국밥을 먹는다. 아, 정말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예. 뜨거워. 밥이 한 솥밥이 하나가 다 들어갔다 보니까 이거나 먹으면 오늘 끝내도 될 것 같습니다. 매불러 지금. 이다. 오빠 이거 이거만. 이거만. 나이 저 때가 다 떨어질 것 같은데. 실패. 왜 내 떡을? 아, 병살살 치고 마네요. 제 떡대요. 쓰레기야. 달리 식감도 맛있는데 시래기를 좋아해요? 오지를 좋아해요? 전 시래기요. 네? 전 시래기요. 둘 똑같은 겁니까? 시래기는 아는데 우거지는 또 이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우거지가 뭐죠? 우거지 해장국 맞죠? 맞아요 형님? 형님 아니 이거 경고가 아니라 제가 몰라서 물어본 거잖아요 형님. 시래기는 이제 왜? 무처럼 무따는 시래기고 우거지는 배추 이렇게. 형님 솔직히 드시고 싶으면 가서 드셔도 됩니다. 돼요? 돼요? 형님 너무 순수하게 그러시는데 돼요? 코다리 우삼겹 조림의 짝꿍이잖아요. 그쵸? 형님? 예? 형님? 예. 네. 네, 진행해야 됩니다. 네, 징계를 해야 아, 징계를 해야 되죠. 네, 징계를 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참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주말은 코다리입니다. 정했어요. 결정했습니다. 마지막 힘내라.
하시라고. 네. 어, 화이팅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주방에서 띠박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진짜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형님. 자, 유지연서, 유지연서. 아, 이야, 그 뜯어내네요. 그 살을 발라내네. 아, 우리 관장님도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하시는 분이셔서. 그게 왜냐면 그게 왜 우상기업의 그 어떤 그 지방, 예, 그 어떤 기름기가. 맞습니다. 정말 김치 없이 못 살아. 김태균 선수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 김태균! 김태균! 아, 지난주에 우리 가래떡도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아, 그러... 내가 될 때까지 하자. 아... 야, 떡을 부어. 아, 미소 선수 묵은지를 잡았습니다! 아, 김...